하루에 몇 개 먹어요? 최소 8개? 에? 말도 안 돼. 그 헤이즈 닮은 것 같아요, 헤이즈. 굉장히 예쁘신 것 같아요. 청순하시고 귀엽고 엄청 잘 드실 것 같아요. 여자 황강이로 불리는 19살 송다연입니다. 19살 할머니 입맛 이번녀입니다. 와, 기대돼. 안녕하세요. 핑크님. 네. 브라운님. 네. 옐로우님. 네. 민트님. 왜 불러요? 느끼해.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주세요. 이재훈님? 그런 스타일 좋아해요? 딱 전해요. 잘 보겠습니다. 웃을 때 이빨이 20개 정도 보이는 건치남이 이상형이에요. 강하늘 같은. 비슷한데요, 저랑? 아, 이빨이 20개 정도가 꼭 보여야 돼요. 20개 넘죠. 아, 진짜요? 네. 그럼 더 좋아요. 오, 나이스. 얼굴 안 보고 음식과 옷밥만으로 남친분이에요? 네. 한 하루에 30분은 보는 것 같아요. 10개로 좀 이렇게 짧게씩. 저랑 비슷한데? 아니, 진짜로. 우리 땀만 나요. 저는 약간 다이어트 중일 때 대리만족할 때마다 보는 것 같아요. 저도요, 저도. 빵순이란 별명이 있어가지고 빵을 진짜 좋아해요. 혹시 크림빵이요? 아니요, 크림빵이랑 네. 좀 거리가. 비비빅 흑임자 좋아해요. 진짜 할머니 입맛이네요. 비비빅 흑임자 잘 먹어야 돼요. 그거 한 5개는 먹을 수 있어야 돼요. 3개. 하나. 한 입. 한 입? 네, 맞춰드릴 수 있어요. 그럼 다 잘 먹어요. 저 이 네 분 중에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콩나물이랑 바나나 우유를 먹고 싶네요. 저기 인절미 맛 꼬북칩이 마음에 드네요. 나초 같은 거 손이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금방 질리는 맛? 아, 네. 화이트하면 안 좋아하나, 화이트하면? 아, 화이트하면 맛있죠. 화이트하면 좋아해요. 그냥 무난하게. 저는 자극적인 맛에 좋아서 파워헤드는 팔도 별로 안 찌고 해서 골랐습니다. 맛있어 보여요. 짜란 거. 남자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화이트하임은 썸녀랑 먹으면 좋은 점이 이게 딱 두 개거든요, 작게? 알맞게 딱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알로에는 이게 오독오독 씹히는 그 식감 알죠? 죽여요, 진짜. 매치가 저보다 나이가 어릴 것 같아요. 되게 예리하시네요. 어린가 봐. 꼬북칩인데 대겹으로 쌓여있어가지고 식감이 엄청 바삭하거든요. 오늘은 인절미를 한번 도전해볼 거예요. 네, 새로운 걸 먹는 걸 좋아해요. 저는 일단 인절미 맛 꼬북칩이 너무 마음에 들고요. 저 사이다 좋아하거든요. 스프라이트 좋아하세요? 칠성 좋아하세요? 당연히 칠성 사이다. 아, 역시. 콜롬보를 골랐는데 이게 왜 골랐냐면 이제 도리토스나 이제 꼬북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먹을 때마다 손에 묻잖아요. 썸녀랑 먹기 편하게 콜롬보를 골랐고 바나나 우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대 꽂아 먹기도 편하고. 뭘 아는 사람이야. 썸녀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없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와! 소리. 소리. 저 그거 좋아하는... 드실래요? 그냥 식구나 훨씬 낫다. 브라운도 반 잘라주세요. 밑에 올려주세요. 오. 센스가 좋으신 것 같아요. 아까 그 홈런도... 오세요. 오세요. 아, 진짜 저 제가 직접 가서 되게 시크하시네요. 가져가. 네. 매력 있다. 아, 되게 과자를 좋아하시는 손이 막 벌써 미리 나와 있고 재밌으시네요. 언제 돌려줘요? 아, 이거요? 아. 제 건데. 인절미가 입맛에 안 맞는 건가요? 아, 맛있긴 한데 약간 쩝쩝해요. 네, 사 먹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거짓말 같은데? 거짓말. 하나, 둘, 셋. 핑크, 옐로우. 핑크, 옐로우. 어, 아, 내가 양보할게. 아, 진짜로? 왜냐면 나는 브라운님도 귀엽다고 생각해.
약간 입맛은 안 맞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약간 정반대 입맛끼리 만나면 어떤 느낌인지. 민트님은 그냥 모든 게 갖춰진 느낌이어서. 뽀북칩이 마음에 들었어요. 사이다랑 뭔가 저보다 어릴 것 같아서 한번 같이 먹고. 김밥 중국. 좋아하시는 김치 메뉴. 김치찌개, 김치우동, 호박죽이요, 생선가스. 제가 시킨 것은 해물 순두부찌개 시켰고요. 맛있겠다. 고급지도. 칼칼해요. 입맛이 고급지 않지 않아요? 40대 중반? 네? 튀김도 먹어주세요. 뭐 드릴까요? 만두요. 전 김말이요. 둘 다 하죠. 눈치가 좀 느리신 편인. 소리가 안 들리네요. 아까자 아까자. 저는 순두부찌개요. 새우도 있어요. 아, 저 새우는 별로 안 좋아해요. 오징어도 있어요. 아, 오징어도 별로 안 좋아해. 해물 별로. 그러면 새우 넣어줘야겠다. 아, 장난. 네, 잘생겼을 것 같아요. 잘생긴 사람 좋아해요? 그게 잘생긴 거 아니잖아요. 여성분들이 다 좋아하시는 떡볶이 사이드로 먹을 수 있는 튀김하고 순대를 골랐습니다. 일단 먹기 전에 콜라로 효과음 넣어줄까요? 오, 진짜 같아. 우와. 오. 떡볶이 땡긴다. 복스럽게 드시는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 제가 먹자는 거 다 같이 먹어줄 것 같은 느낌? 완전 좋아요. 합격, 합격. 튼튼함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미차이 먹자는 거. 아, 성격이요? 성격은. 그런데 표정이 왜 이렇게 지금 봐서 좋은 것 같아요? 언제 먹어요? 네, 여기 돈가스랑 여기 납작만두랑 어묵우동이에요, 어묵우동. 맛있겠다. 먹어요? 약간 면치기 이런 거 잘하실 것 같고. 우동도 한번 드셔주세요. 맛있어요? 왜 대답이 오죠?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데 가면 꼭 돈가스 있는 거 먹거든요. 잠시만요. 어, 휴지도 같이 주셨어요. 센스. 혹시 좀 개걸스럽게 먹는 남자 좋아해요? 깨작깨작 먹는 남자 좋아해요. 본인은 개걸스러운 스타일이에요? 인간인 것 같아요. 까르보 돈가스랑 양념치킨 김밥이랑 새우튀김이에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까르보랑 돈가스가 맛있을까? 맛있으세요, 이거?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아, 까르보 이거 시킨 거 보고 약간 싫진 않은데 약간 이거라면 화가 날 것 같아요, 좀. 화가 날 것 같아요, 좀. 저 까르보 돈가스가 궁금하긴 해요. 느끼하네요. 느끼한 거 좋아하세요? 아니요, 느끼한 거보단 매운 걸 더 좋아해요. 오, 저도 매운 걸 더 좋아하긴 해요. 저도요. 메뉴는 핑크님. 찌개를 떡볶이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전 브라운. 둘 다 똑같은 돈가스였지만 까르보는 좀 아니었다. 다른 블라인드랑 같이 먹고 싶은데 혹시? 이분을 브라운님이랑 바꿔보고 싶어요. 전 핑크. 아, 멋있어요? 네. 중앙이랑 핀트를 붙일게요. 네. 아, 이번 라면은 라면 먹방이에요. 무슨 라면 좋아하세요? 짜파게티랑 미역국 라면. 신라면이랑 진라면. 매운 거? 네. 신라면 거는? 진라면 순한 맛이요. 불닭볶음면이요. 불닭볶음면입니다. 어, 근데 매워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숨소리가 거칠어지셨는데. 인중에 땀땀. 많이 매우신가요? 저기요? 아, 말 못해. 괜찮으세요? 할 수 있어요. 뭐였죠? 저 맵찔이에요. 역시 도전하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여우상일 것 같아요. 배진영? 신라면 매운맛이요. 오, 근데 사실 제가 진라면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불닭볶음면이 더 낫지 않았나. 편의점에 1+1인가? 그래가지고 이런 거 많이 먹어. 하루에 몇 개 먹어요? 최소 8개?
말도 안 돼. 건강하게 생겼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마르셨는데 혹시 배만 살이? Nope. 제가 고른 건 콕콕콕 치즈볶이 골랐어요. 어때요? 맛있어요. 안 느끼하세요? 전 느끼한 거 원래 좋아해서 안 느끼해요. 저거 먹을 바에 불닭을 먹는 게. 저도 저거 먹을 바엔 불닭을 먹는 게. 자상하게 생기실 것 같아요. 여진구. 크림 진정뽕이라고. 오. 아까 되게 잘 드셨는데 지금은 약간 조신조신 드시네요. 혹시 개걸스럽게 먹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면? 저 복스럽게 먹는 거 좋아해요. 짜장면 먹듯이 말아서 한번 드셔보실 수 있으세요? 네네네네. 다 떨어지는데요? 아, 많은 솜씨가 좋진 않아요. 혹시 드셔보실래요? 네. 맛있나요? 크림 맛은 안 나고 그냥 진짬뽕 맛만 나는데. 좀 매콤하죠, 근데? 아니요? 맵찔이세요? 여기 매운 거 잘 드시는 분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귀여우실 것 같아요, 생긴 게. 아이콘 바비? 하나, 둘, 셋! 핑크님. 민트남. 매운 걸 되게 잘 드시는 것 같은데 전 매운 걸 잘 못 먹어서. 느끼한 거 좋아하는 게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옐로우님. 진짬뽕이랑 아까 돈가스 먹을 때 진짜 같이 먹고 싶었거든요. 마음이 잘 맞아요. 까르보 돈가스를 시키긴 했지만 그거를 약간 불닭볶음면의 매운맛으로 좀 이렇게 중화시킨 것 같고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맛있었어요. 어디 나왔을 것 같아요? 가늠이 안 가는데.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이완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되게 잘생기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싫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도 촬영할 때 즐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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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민트남 강희준이라고 합니다. 19살. 진짜 진하게 생기셨어요. 진짜 여진구 닮았어요. 우와. 누가 왔었죠? 저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실물이 더 이쁘신 것 같아요. 맞나요? 진심인가요? 아, 진심이에요. 안 뽑혀서 아쉽긴 하지만 재밌었습니다. 하나, 둘, 셋. 브라운남 18살 장태석이라고 합니다. 저 19살 송다현이. 네. 네, 감사합니다. 일반인은 어떤 상상하실 것인가요? 바비는 아닌데 되게 귀엽게 개구쟁이 같이 생기셨어요. 잘 맞을 것 같아요. 남친으로? 썸남으로? 여성 좋아하세요? 네, 이분이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같이 카페 가서 디저트 먹을까요? 전 좋죠. 가요. 네. 예. 하나, 둘, 셋. 19살 옐로우남 박한빈입니다. 전 19살 강민경입니다. 잘생기셨어요. 엄청 이쁘세요. 감사합니다. 어디 사세요? 저 전라북도 익산에 저는 용인에서. 나중에 용인 가서 같이 에버랜드 갑시다. 좋아요. 흐뭇해요, 보는 중. 뭔가 완전 인싸일 것 같아요. 음악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나 예리한가 봐. 음악 혹시 장르 뭐 좋아해요? 저 팝송이요. 예. 분위기가 다르네. 네? 불러줘, 불러줘. 원, 투, 쓰리, 포. 데스파시토 데스파시토 데스파시토. 조화만 하시는 거죠? 네. 조화만 하시는 거죠? 데스파시토 데스파시토 데스파시토. 아, 뭐야? 조화.